고용인 쪽에 이제 아홉 번째 고용인 쪽하고 이제 또 이전도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휴업도 그다음 인야까지 계속 한 문제씩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푼틈을 얼른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자 9번에 고용인 해서 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용인에 대한 책임인데 밥상 세 개의 민사, 형사, 그다음에 행정 책임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해서 고용 신고 들어왔다 신고 나갔다 신고 언제 업무 정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중요 쪽에서 업무상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이미 모든 행위 그러면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저걸 또 추정한다 이렇게 내갖고 내가 지금 민법 문제 풀어보나 어이 없었다고 합니다. 본다 꼼짝 못하게 간주입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고용신고에서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게 맞습니다. 앞에 거 근데 나갔다 신고는 언제까지 그죠 열흘 뭐 30일도 내봤는데 이미 늦었어 업무정지 얻어 맞을 거예요 별표 1개월입니다. 10일 열흘 열심히 생각하다가 열심히 나간 사람도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오고 생각난다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자 생각했다가 신고하라는 겁니다. 일주일은 애매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시험 문제 바로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밥상 세 개 보실까요? 민사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 3천 우리 개업도 똑같이 완전 똑같습니다. 똑같이 손해배상 근데 여기서 과실 없어도 책임지라는 겁니다. 문단속 잘해라. 그리고 연대, 같이. 뭐 여기다 정보는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연대, 둘 다. 그리고 물어주고 구상권을 누가 개업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업한테 바로 공제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청구할 거고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배만 들이면 뭐 어쩔 거예요? 저걸 죽일 수도 없고 종업원. 그래서 잘 고용하라는 겁니다. 문단속 잘해. 그 다음에 형사 책임 보니까 징역이나 3년에 1학년 뭐 여기서는 징역벌금에 해당되기는 하면 금쟁이 하면 하겠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개업한테는 벌금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징역은 없다. 여기입니다. 벌금만 받는다. 둘을 이렇게 나란히 보라니까 양벌 완전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약간 달라. 그러면서 예외가 많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근데 그래도 벌금 있다고 하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바로 최근에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왔다. 여기는 어렵게 안 나온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도 종업원 때문이니까 등록 취소는 된다 된다 안 된다. 너무 가혹하니까 예외 좀 있어.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책임 보실까요? 이중 소속 금쟁이라 하면은 소속한테는 그리고 중개보존한테는 등록주소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그 자리에 앉아. 그래서 대위. 그래서 우리 개업만 억울하게 등록주소 3년을 용 못합니다. 업무정지 최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대신해서 개업이 바로 소속. 그 다음에 중개보존 고용이 대신해서 대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상당한 주의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임져. 그리고 열 번째 이전도 보실까요? 이전. 나 먼저 이전 신고 관청에서 이전한 열 번째입니다. 얼마로부터 신고합니까? 열흘, 그죠? 10일, 열흘, 열흘입니다. 저렇게 정원 집 나갔다도 열흘. 사무소 옮겨놨다, 열심히 정리하다가 열흘, 아, 숫자는 그냥 무조건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실무 가서 헷갈리면 어떡할 거니? 돈만 깨지겠지,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전 전, 후, 어디다가? 후, 후에다가입니다. 예전에 이전 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기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후로 편해졌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보실까요? 분사무소 또 출제 1순위. 분사무소는 이전 후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사무소 아니요. 그죠? 또 주된 사무소 서류 거기 있다고. 주된 사무소 밑에 있는 휴업도 인장도 다 어디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주된 사무소. 그리고 제출 서류 보실까요? 이전하면 뭐 달라지겠어? 등록증 바꿔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사무소를 근생을 또 얻었겠지. 이게입니다. 그래서 신고서에다가 그러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와 등록증 본사무소는 신고필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간판 철거 그렇죠? 여기 지체 없이입니다. 간판 철거가 제일 빨라 오게입니다. 열흘 이미 늦어 무슨 일주일입니다. 철거해야 되고 근데 제재가 뭘까요? 과태료 아닙니다. 사람 불러 그렇죠? 대집행 근데 무슨 법이냐고 행정 대집행법이라고 뭐 민사집행법에 갖고 다 쓰러뜨렸습니다.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 사람 부를 거야입니다. 철거 명령도 없다. 사람부터 불러갖고 네가 한판 뜯어졌어. 돈 왕창 부담할 거여. 존말할 때 네가 뜯었네. 요술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보실까요? 보이게 할 때 그 이.
얼마? 100만 원이야? 과태료 문달도 아니요. 입니다. 특목주소는 다 아니요. 교도소는 말이 안 돼. 교도소 넘쳐날 건데. 입니다. 별표는 아직 안 내봤는데 이전은 30만 원. 휴업은 내봤습니다. 30개입니다. 휴업만 유시 뭐 명칭이라든지 그다음 등록증 받나 그다음 이런 것들은 바로 5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30이다. 30 맞습니다. 한 번 정도 꼭 점검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휴업도 한번 보실까요? 계속 나오니까. 먼저 휴업은 몇 개월 이상이라고요? 초과라고요? 3월. 그죠? 그리고 초과. 그러면 3개월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꾸 2개월 가지고 내니까 쉽지? 이럴 겁니다. 3개월 신고한다 그러면 X입니다. 초과니까 안 해. 3개월 넘었을 때 신고해. 그리고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잠시 쉬는데 하라고. 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싸들고 오라고. 입니다. 안 돼. 입니다. 하늘 두쪽 나도. 입니다. 변경은 기간 좀 바꿔주세요. 4개월 쉬려고 했다. 5개월, 6개월로. 만료 전에 신고하면 되고. 여긴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니다. 등록증 첨부하여 벽에 아직도 있니? 이럴 겁니다. 말이 안 될 거고 입니다. 종이가 두툼하니까 알아. 등록증인지 복사해 온 건지 다 안다고 입니다. 등록증 첨부 안 한다고 입니다. 그다음에 제게 보실까요? 뭐 주세요? 우리 벽에 뭐가 허전해요? 이럴 겁니다. 만료 전까지 신고하고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그죠? 된다. 가긴 가야 됩니다. 방문해서 찾아와야 되니까. 근데 전자문서 되고 그래서 찾으러 가는 거니까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등록증 어쩐다? 교부. 재교부 아니고죠. 반환. 반환. 뭔 새로, 뭔 재교부, 뭐 달라졌어? 이럴 겁니다. 그냥 찾아와. 반환. 그입니다. 제일 골탕 먹이려면 반환 갖고 장난한다. 그러셔야 됩니다. 폐업 보실까요? 때려치워. 자, 휴업에다가 간판을 이룹니다. 아주 주책맞게. 그입니다.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 다 사전입니다. 다음 중에서 신고 사전에 할 것들 요 네 개가 모두 답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남았어요. 그냥 보너스로 그냥 줬어요. 입니다. 너무 쉬우면 왜 또 쉬워 이럴 겁니다. 또 의심하고 보고 또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는 문제 있어. 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그리고 간판 철거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아까 이전에서 봤는데 언제? 지? 지체 없이 입니다. 지체 없이 꿈거리지 마라 입니다. 지체 없이 사전에는 안 하라고 안 했지만 하단에 먼저 그냥 떼지 말고 나중에 신고하자마자 바로 뜯어내. 2, 3일 지나봐 사람 부를 거요.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제재 보시가 휴업 보이게 그래서 반면 보이게 휴업 했는데 제재 얼마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 별표는 임시험을 한 두세 번 내봤습니다. 제일 싸다. 얼마? 20. 20입니다. 20. 요놈 또 내볼 만하다. 그러니까 30이네. 50이네. 30이네. 저번에 한번 냈던 것 같은데 틀렸다고. 휴업은 20이라고. 그입니다. 인장까지 봐야 되고요. 자, 인장. 자, 인장 등록은 또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아직 안 내봤네요. 있다. 저기 고용신고만 9번에 그놈만 내봤다는 겁니다. 있다. 그입니다. 가능하다. 점점 편해졌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소속하고 우리 공인 중에서 부칙은 법이 두 개인데 성명이 어디 있니?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첫 번째고요. 그다음 주민 등록 법. 그죠? 두 개입니다. 그냥 주민이 어쩌고 가족이 어쩌고 이러면 된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 안 뜨지게 할 거예요. 그입니다. 성명이 나타나 인장을. 그리고 자, 크기를 잘 보실까? 10으로 40으로 내본 적이 있었다. 얼마라고요? 7. 행운의 숫자 7. 그리고 20 아니네요. 40도 아니네요. 30. 30개입니다. 자, 크기. 하여튼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장은 다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한 2cm 될까 말까 하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법인을 보실까요? 근데 법인에다 가족이 어쩌고 주민이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뭐 상업, 등기, 규칙, 신고한. 여기 내봤습니다. 법인의 인장이라고 대표자 인장이라고요. 법인을. 야, 별거 아닌데 계속 내고 있습니다. 법인의 인장, 법도 다루고 법인이라고 권리의 주체각입니다. 자연인 법인은 잘하는데 여기 오면 헷갈리니? 또 이럴 겁니다. 민법은 맨날 잘할때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보실까요? 분사무소 등록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 할 수 있다. 근데 하는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어디다가? 그죠? 주된 사무소. 최다 주된 사무소 서류 거기 있다고. 이전도 휴업도 인장까지도 주. 그리고 이제 제재 보실까요? 또 여기다 과태료 이러면 안 됩니다. 거인, 소인.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그리고 소속은 자격정지. 그럼 아까 누가 때린다고요?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그리고 자격정지는 시, 도지사. 거기다 꼭 밑에다가 한번 같이 한번 써놓을까요? 소속은 자격정지고 시도지사고.
업무정지는 개업이고 등록관청이고 그거 내보려고 아주 출전들이 바라가고 있을 거고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출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별표 얼마라고요? 별표 3개월. 3개월. 그래서 여기 계속 나와요. 그냥 9번부터 12번까지는 무조건 나와. 그 아래도 예, 나오. 그 다음 이제 별표 3개월. 예. 그 다음 이제 변경 등도 똑같습니다. 예. 아, 그거 이제 전자문서. 이제, 아, 안 했다고. 미쳤나봐. 보시면, 야, 변경 등도 안 했네요. 자, 그거. 자, 변경 등도 언제 지체업식 아니라 열흘 아니라 7일. 자꾸 열흘 자꾸 냈습니다. 이전 했니? 그입니다. 여기도 열심히 생각할 거니 일주일이면 돼. 그입니다. 도장집에 가면 한 5분도 안 걸려. 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수작업 했으니까 손으로 직접 봤으니까 시간 좀 줬다. 7일. 그리고 신고한다, 등록한다. 등록 크기 맞춰와 그입니다. 크기 맞춰와 안 맞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예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오,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얼른 한번 와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자, 9번. 근데 옳은 건데 오늘 문제 아주 괜찮죠. 개업공사에 대한 9번 책임자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을 보실까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렇죠? 등록신청할 때도 할 수 있다. 아까 봤구만요. 맞아. 저 여기 1번이 바로 정답. 2번부터 왜 틀렸을까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을 적어 유조해오던데 첨부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격 거부 확인할 거라고 시도지사한테 그입니다. 세 번째는 개업공사는 고용인과 형사상, 근데 형사상 연대라고요. 그럼 같이 손잡고 금팔치 자고 들어갑니까? 연대가 아니라 이거 형사상은 양벌, 민사가. 민사상 그래야 됩니다. 저렇게 심하게 세 번째는 안 내봤지만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개업 공인중개사만 대위 책임이 가해지므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할 수 있다고요. 이게 꼭 이제 자격정지를 모르시면요. 이건 꼭 맞는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자격정지에 걸리면 아까 자격정지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신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무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소속은 자격정지 있잖아.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7개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아직 안 내봤는데 등록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격정지니까. 정지 기간 중에는 근무 못한다고 7번째 나왔잖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고요. 여긴 시험장 가서 이제 2박 3일 고민하게 생겼다. 1번 아니면 4번인데 고르다가 틀리고 내담만 꼽히 다니고 이럽니다. 그다음에 5번 해볼까요? 고용인의 행위로 개공사가 등록 취소를 아까 세 번째로 뭐니? 이중소득 금쟁이 당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요? 있다. 뭐 벌금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대위 책임이 등록 취소 당하는 경우 있다고요. 밥상 세 번째 있으니까 5번. 자, 지금 3, 4, 5번은 나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니?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제 이전 보실까? 틀린 거. 근데 잘 보실게. 옳은 거 찾지 마시고요. 이제 저기 이제 1번 가갖고 이제 옳은 거 찾기 시작하고 답 보인다고 콕 찌르시면 자, 우리 실전들이 이미 그거 다 예상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틀린 거 하나, 아래는 옳은 거 하나 해갖고 답을 아주 맞춰놨을 겁니다. 저것들이 아주 10단입니다. 보셔야 되고요. 정신줄을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가지고 하셔갖고 저기 틀린 애다가 나 지금 틀린 거 보고 있다고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틀린 것을 바로 연결. 꼭 이렇게 옳은 것만 찾으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꼭 저것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정신줄 놓는지 보고 있습니다. 자, 틀린 거.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기업과 주된 사무소만의 이전 신고는 할 수가 없다고요? 가능해요. 휴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폐업이 안 된다고 했어요. 법제는 안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기업번 X 주된 사무소만도 이전은 가능해요. 물론 분사무소는 쪽에는 못 가겠지. 근데 하여튼 가능해. 그입니다. 기업번 요건 틀렸고. 그다음에 니모 보시가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의 변경사항 기재하여기입니다. 그럼 시공고는 가꿨다.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럼 수수료 납부합니까?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요때는 돈 안 들어가. 그입니다. 제기업은 들어가도 그 다음에 지급번 지급번 볼까요? 그러니까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요건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3번 벌써 틀렸네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급번 등록관청 외지역으로 갑니다. 그럼 대전에 있다가 저기 세월로 자, 이전 했을 때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 기재하여 그럼 교부할 수 있습니까? 교부할 수 없다. 요거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없다가 맞아. 재교부 시장님도 찍찍 할 거니 등록증 아주 난리 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급번 맞아.
지금 틀린 걸 고르고 있습니다. 디귿번 4번 그래서 틀렸고 입니다. 답은 이제 몇 글 압축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이전 신고한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 명령 없이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법도 맞고 지체 없이도 맞고 정말 맞습니다. 지금 옳은 거 아니라고 틀린 거 고르고 있다고. 그 다음에 미음 보실까요. 이전 신고한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가 아니라 아까 동그라미 해놓고 뭐 대집행. 아까 열 번째 지금 네 번째 있구만 대집행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오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번 X 그렇죠? 반면 보이게 간판 없잖아 그입니다. 미음번 틀렸다. 기억하고 미음 두 개가 틀렸다. 답은 2번이다 그입니다. 아주 문제 너무 어렵다 이럴 겁니다. 11번째 휴업도 12번째 임장도 꽉 여기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옳은 거 1번 보실까요. 휴업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지만 근데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가 없다고요. 둘 다 안 된다.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되잖아 그럽니다. 안 돼 그럽니다. 잠시 쉬건 조금 쉬건 아예 그냥 때려치우건 무조건 등록증 싸들고 와 이럽니다. 휴업은 찾아가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휴업기간 중에도 그 다음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재설정을 해야 된다. 아니다. 엄마 안 보는데 손이 없는데 재기업할 때 재기할 때 그때 보증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법은 아무 소리 없지만은 잘 보세요. 2번도 틀렸고 자, 세 번째 이것도 잘 보셔야 할 게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간판을 철거해도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래봐라 제조도 마적입니다. 그리고 유지해야 됩니다. 간판도 그대로 달아놓고 폐업에서 뜯어내라고 했잖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약간 헷갈리고요. 4번 휴업기간 중에는 재개나 폐업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맞죠? 게입니다. 그냥 아예 그냥 영업 다시 할래요. 금방. 게입니다. 한 4개월 쉰다고 했더니 2개월 만에 가서 철사방정 뜹니다. 알았어. 그럽니다. 때려치울래요? 알았어. 안 말려. 자, 네 번째가 맞았습니다. 자, 5번 해보실까요? 폐업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중개업을 계속한대요. 그 무등록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야 과태료를 하고요. 아니요. 3학년 3반. 그러니까 요거 제재는 조금 뭐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3학년 3반. 좀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거니까 겨뤄서 이 법상 최대형으로 간다. 라고 해서 답은 몇 번? 4번. 하여튼 줄줄이 좀 어렵긴 한데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인장 12번째 옳은 거 1번 볼까요?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에는 신고서가 있고 정말 신고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용어를 또 신고라고 안 하는데 서식은 있다고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즉시 처리되고 저 아주 정확합니다. 자, 이런 문장 거의 안 내봤는데 맞아. 1번이 맞아. 자, 2번 볼까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자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아, 된다는 소리가 포함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죠? 꼭 신고점 가라는 거 아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공사는 등록 신청할 때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 있잖아. 아까도 봤잖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원이나 사원은 모두 교육이지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한다 안 한다. 아니다. 그입니다. 업무 수행할 사람은 하고 오게입니다. 교육을 모두 받아야 된다. 그랬지 누가 인장이라고 했니? 이럴 겁니다. 네 번째 엉뚱하고요. 5번 등록관청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인장을 아까 그렇게 또 써놓고도 등록하지 않은 소속 공인주사에 대하여 저기 앞에 좀 봐봐봐. 누구 등록관청이 누구니? 대하여 6개월의 자격을 윗사람한테 끌려갈 것 같은데 옥상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근데 맞았다 틀렸다. 걔도 1번을 딱 지우고요. 5번이 정답. 아주 화이트로 이쁘게 지우고 5번 이럴 겁니다. 후회할 거요. 그입니다. 5번 틀렸다고. 다 빼봐라. 그죠?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무슨 자격정지냐고. 개업에 대한 업무정지겠지? 그입니다. 이렇게 내보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번 X. 답은 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3번째가 이제 전속중개계약인데 전속도 꼭 봐야 되겠네요.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거주정보사업자도 괜찮은 거니까 13번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거주정보사업자 사업자를 먼저 알아야 여기다가 내놓지 이럴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지정 등록이라고 안고요. 지정 근데 누가 지정해줘. 그럼 시행령이겠어 시행규칙이겠어 시행규칙 규칙이 맞습니다. 근데 시행령에 그러니까 등록기준은 시행령이 있고요. 요거 가끔씩 한번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지정 기준은 등록 기준은 또 요거는 어디야? 지정 기준은 시행 네, 등록 기준 말 등록 기준 지정 기준 그죠? 규칙 국토교통부령이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위에다가 등록 기준 써놓고 지금 답은 시행 규칙이다. 그러니까 지정 500명 모았니? 기사 뒀니? 이런 겁니다. 국장이 지정할 거니까 국장의 령은 시행 규칙입니다. 자, 국토교통부령 이 얘기입니다. 먼저 개업에서 전국적으로 거기다 숫자 거기다 기억해 볼 겁니다. 얼마? 500. 협회는 두 번씩이나 내봤습니다. 연험이 더 중요한데 그리고 몇 개 이상? 두 개. 옛날에 10개였습니다. 두 개. 서울하고 경기도 이러면 끝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제일 생각 안 날 거 20인가 30인가 50인가 엄청 헷갈리네. 30. 뭐 계산해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30.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에서 정보처리 기능사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딩도 따는 기능사 뭐 기사 급수 높다고 입니다. 그리고 몇 명이라고요? 한 명. 한 명입니다. 여기다가 막 니을 미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경인중개사 몇 명이라고요? 한 명. 그러니까 옛날에 다 두 명이었다가 부담된다고 막 2500도 1000도 줄이고 1000에서 다시 500으로 줄이고 아주 난리 부르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누가 정할까요? 국장. 시도사 말고 등록한 자 아예 안 나오고 오게입니다. 국장이 정하는 컴퓨터 설비로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늘어터지면 속터지니까 지정서는 며칠 이내에 교부한다고요? 30일. 근데 저 뒤에 가서 등록통지는 며칠 만에 소식? 7일. 그거 잘 써놓으실까요?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매수 신청되는 14일. 딱 요 세 군데면 아주 넉넉해요. 입니다. 더는 없으니까 묻지 마세요. 입니다. 그리고 운영규정. 그러니까 요 운영규정에다가 진영신청할 때 제가 저 굵게 좀 써놨잖아요. 설비학부. 그냥 뭐 지정신청할 때 운영규정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되고 나서 입니다. 지정서 주우면 거기서부터 얼마이네? 3월. 3월입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승인을 안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거운정. 그리고 500, 운명할 때 500. 둘 다입니다. 둘 다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걘 또 둘 중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둘 다 여기 어떻어지고 저기 어떻어지고 거운종할 때도 나오잖아요. 운명할 때도 나오잖아요. 게임다. 둘 다라고요. 게임다. 그 다음에 설치 운영 보실까요? 해일할 때 얼마? 1. 1년. 이걸 6개월이라고 한번 4번 줬다 했었는데 1년 이내에 그리고 지정지소 하 여야한다거나 할 수 있다. 굵게 써놓은 거 하이한다 X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운정 거짓으로 지정받았을 때 거짓만 써놓고요. 운영규정 아까 저 3개월입니다. 정보공개 위반은 아니한 다르게 차별입니다. 해산. 그런데 해산하고 사망은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시험문제는 오히려 청문 안 하는 거 찾아봐. 사망은 빼버리고 해산이 답이었어. 기억입니다. 그리고 숫자 1. 일할 때 1년. 그 위에 있네. 1년 이내 지정 안 하면 여기 이제 설치 운영 안 하면 그리고 옆에 지정 취소 하이한다가 맞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달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속 하나 더 보실까? 전속 중개 계약. 뭐 여기는 뭐 무조건 가끔씩은 두 개도 나와. 요즘에는 이제 두 개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먼저 전속 중개에서 몇 년 동안이라고요? 3년.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이 맞을까요? 서명 이미 내봤다는 겁니다. 서명 또는입니다. 왜요? 또 그러지 말고 가서 이제 책 찾아보고 이제 서식에 보면은 법전에는 없는데 또는 연호이 맞습니다. 서명 밑은 확인 설명서 거르기 약속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업무정지 당한다. 그리고 공개 보실까요? 공개 지체 없이 아니고 오게입니다. 7일 이내에 망 과가 아니라 망 또는 다 내봤다고요. 망과 말고 오게입니다. 그리고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등록취소 당할 수 있어. 내지 말라는데 왜 냈어? 이럽니다. 안 낼 때도 있는데 아무 소리 없으면 내라. 저 옆에처럼 정말 등록취소를 당할 수가 있답니다. 그건 공손.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 내용을 이미 공개는 했고요. 공개한 내용을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또 공개받다고 7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체 없이. 심하게 안 내봤어. 그리고 전화통 붙들지 말고 문서계입니다. 팩스 이메일까지는 괜찮어.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비공개. 주소나 성명 같은 거 공개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 좋은 거라고 공개할 수 없다. 이거 요구가 아니라 무조건 공개하지 말어. 그리고 다섯 번째 거짓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근데 발표. 우리 그죠? 6월.
거짓. 그래입니다. 거짓. 거인 세 명한테 첫 번째 그 거짓이 6월이요. 그래입니다. 아직 안 내봤어. 업무를 어떻게 중간에 처리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인지 요놈이 제일 고달퍼요. 막 주기적으로 계속 통보. 근데 얼마나 하고요? 2주. 잊어먹을 만 하면은 뭐 2주에 두 번 이러면 큰일 납니다. 몇 번? 한 번. 정말 잊어먹을 만 하면은 바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구두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문서로만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해. 별표 1개월이야. 이런 거는 보지 말고 하다 업무정지요.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나면 거래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한다고요?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여기다 의뢰인 해본 적도 있었다입니다. 빨리 삭제시킬 사람이 누구요? 거래정보 사업자 금방 봤잖아요. 13번째에서 망에다가 내놓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제 한번 이제 문제 13번, 14번. 정말 아주 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명인데 여기서 이제 옳은 것으로만 연결한 것은 첫 번째 기본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은 강행규정 아니고요. 맞습니다. 하라고 해서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에 의하지 않고 체결해도 그 효력은 어때요? 유효. 맞아요. 유효기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맞는 정답 기업번 제재만 얻은 막걸적입니다. 안 썼다고 아까 업무정지입니다. 효력은 있어. 님번 전속기업공사는 거래정보망 떠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비공개 요청 그죠? 반드시입니다. 비공개 요청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아까 등록주소 봤다니까요입니다. 근데 요 디귿번이 어렵습니다. 개업공사가 거짓으로 거인 3명 할 때 그 거짓이구만 별표 몇 개보다 동그라미까지 해놓고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하는 게 그지 하다 하면은 그래도 등록주소는 없습니다. 등록주소 받을 수 있다고요. X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 때가 바로 등록주소라는 거. 그냥 업무정지 별표 6개월로 좀 세서 그렇지 공개했잖아. 오케이입니다. 디귿번 때문에 많이 고민했을 건데 얘 틀렸어. 3번 막 4번 3번 같은 거 막 벌써 틀렸네. 1번 임대차의 경우에만 취득 관련된 조세나 중개 보수 실비는 공개를 그다음 공개해야 하는 것은 그죠? 아니다. 좀 맞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에는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임대차는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임대차의 경우에는 에는 취득 관련된 조세나 중개보수를 공개해야 될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미모 보실까요?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상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은 전속중개계약서와 뭐한다?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옳은 것은 지금 1번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가 맞기는 맞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음법 자, 기억하고 미음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두 개가 맞는 정답 요 세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울에서 이제 임대차 경우에만 이제 뭐 취득 관련된 조세나 중개 보수 그다음에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좀 문장을 좀 애매하게 좀 써놨고 좀 여기는 헷갈리게 좀 해놨습니다. 뭐 공법도 공개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니울번 요거 이제 옳은 것은 그냥 기업번하고 미음번 요 두 개로 요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4번째가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인데 뭐 반드시 내고요 옳은 것은 근데 1번은 금방 알겠죠 게입니다. 저기는 부가 통신할 때 통신끼리 게입니다. 뭐 이 장관 뭐 열심히 알 건 없습니다. 부가 통신 사업자 할 때 한번 나오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내본 적은 거의 없었고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받고자 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신청한다고요 쓰러지겠다입니다. 국도교통부 장관 국장 1번 X 여기는 부가 통신 사업자 신고서입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지정 신청할 때 아까 봤던 것처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자,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은 여기는 그죠? 아니다. 맞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지정 신청할 때 말고 그 후에 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사는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게 꼭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사업자한테. 사업자가 뭐 하다가 국장한테 제출한대요. 자, 세 번째는 아직 안 내봤는데 우리 서식에 보면요. 사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신청서는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월 이내에 아까 해일 망을 설치나 운영하지 않으면 오래 기간 준다고 했는데 뭔 소리인데 3개월 지정 취소될 수 있다. 해일 그죠? 1년. 4번도 조금 잘못해가면 여기는 그때 답이 많대 막 이럴 겁니다.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이제 여기는 알겠죠. 거래가 완성되면 너무 황당하죠. 거래 뭐 사업자는 지체 없이 개업공사 애기 통보한다. 그죠? 완전 바꿔놨습니다. 개업이 사업자한테 그죠? 우리 그림도 봤잖아. 5번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15번, 16번, 17번 자 여기도 계속 나오니까 하기입니다. 오늘도 확인 설명만큼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뭐 여기 뭐 별표 3개감이고 제일 중요하고 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냥 문제는 그냥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중요성은 좀 떨어지는데 의미로 보면 제일 중요해. 확인 설명 왼쪽에 확인 설명서 오른쪽에 다 끝났을 때 이맛박 오자마자 오자마자 이맛박에다가 설명 그리고 뒤통수에다가 서식. 자, 먼저 중계 거리 받으면 시기 거리가 완성되기 언제 전에 후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나갖고 네, 뭐 등기 아주 난리가 나겠죠. 뭐 근저당이 있고 법정지상권 있고 그 다음에 네, 대상 보실까요? 확인 설명에서 누구에게 누가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요? 저 취득 모르는 사람 거리 당사자는 양도가 있다는 겁니다. 양도한테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30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소재지 이러면 되겠니?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은 대장 등을 보여주면서 설명. 그러니까 대장 발급하니까 실비 나오겠다. 등기부 떼면은 발급 1,000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이제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이렇게 썼다. 수도 등의 상태, 도로 등의 입지 조건, 권리관계, 그리고 토지 이용계, 벽면 및 도배 상태, 거래 예전 금액. 거가 갑자기 뭐더라 그러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세금 취득 관련 조세 그리고 1조 등 환경 조건 가장 기본이라는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바로 9개입니다. 우리 9수 안 좋아하는데 9개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시행령에 보면 저거 자세히 나와. 그리고 우리 확인 설명 소속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는 제재가 어떻게 되냐고요? 500 이거 원래 업무정지에다가 500만 원이라고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소속은 자격정지. 소속이 제재가 더 큰 것 같다. 맞습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로 와볼까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다 끝났어. 완성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교부한다고요? 쌍방. 그리고 확인 설명서로 교부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대요? 3년. 그리고 이제 보실까? 이제 기본에서 8개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입니다. 이건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실내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저렇게 보스만 외롭게 이제 지급시기도 써야 된다는 보스만 외롭게 혼자 왕따. 기본에도 못 끼고 세부에도 못 끼는 중개보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소속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고요. 중갱이를 한 소속이 있으면 서명 및 날인입니다. 거기 나오네. 그리고 업무정지는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작성에는 소속한테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존도. 그리고 여기 아래 나오네요. 이름 쓰고 도장관 그 및 여기다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표는 안 낼 건데 3월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 17을 놔두고 옆에 18번째 보증 설정 그거 꼭 보고 할까요? 18번째 5페이지입니다. 자, 보증 설정 업무 개시 전까지 하고 반드시 신고가 아니라 가끔씩 냅니다. 협회 등에서는 알려주니까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신고는 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렇고 그리고 변경 설정은 바꾼다. 만료일 그러면 안 됩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리고 업무 정지인데 그냥 1월 해속으로만 가능하니까 1월 이렇게 써놓고요. 그다음 재설정은 만료일까지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탁만 정말 독특하죠. 공탁은 몇 년 내에 회수 못한다. 공탁만 3년. 그 3년을 시험 문제가 뭐 5년 이렇게도 4번 되어 있습니다. 안 나리 3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다. 그입니다. 보증 설정 금액 부채. 그리고 공인주 계산 개업은 얼마? 1억. 그리고 주된 사무소 대형 사고 치니까 2억. 분사무소 얼마? 1억.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3개면 얼마 설정하니? 그러면 5억. 대지 소풍 가면 안 돼. 3억 그러면 주된 사무소 너는 어쩌고 이럴 겁니다.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5억이 맞는데 괜히 또 혼자 막 3억이라고 우기고 출제는 얘도 재밌고 저래도 재밌고 아주 가지고 놀아. 그 다음에 지역농협 보실까요? 500이라고 2000이라고 4번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1000만원. 농지만 조합원만 그입니다. 신탁업자 등은 똑같아. 그 다음 이제 설명 업무도 내봤었고요. 종목 설명 안에 그죠? 보장되는 금액 1억 2억. 보증기관 공제요 공탁이요 그 다음에 그 보증기관 어디니 소재지 그 다음에 보장되는 기간 1년 2년 이런 식으로 보증 설정하니까 근데 보증 종목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개를 무화로 설명해 보험인지 공제인지 하나만 설명해라 그럽니다.
요거 조심하시게. 자, 설명은, 여기 설명은 자, 완성된 전일까요? 후일까요? 완성? 후, 후. 후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후, 설명은 다 끝나갔고, 제가 사고를 치면 확인 설명 말고, 오케이입니다. 보증 설명은 여기는 다 끝나고, 저걸 전, 이렇게 해본 적도 있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면 제일 많이 내고 있네요. 며칠이라고요? 15일, 그입니다. 15일. 아마 월에 떠낼 것 같아. 보증 뭐 공제는 새해로 가입, 다시 가입하니까 시간 아주 넉넉하게 줍니다. 우리도 뭐 끔찍하게 생각했으나 돈 많이 들어가서 공탁 빠져나간 돈, 2천 빠져나갔습니다. 매건 늘리니까 좀 시간 좀 줘, 보전.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방법 바꾼다. 뭐 보험에다가 보전, 공탁에다가 다시 가입,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문제 15번 보실까요? 자, 15번에서 이제 확인 설명 옳은 거라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중개 의뢰 받은 즉시, 그입니다. 의뢰 받은 즉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즉시가 맞을까요? 아니요. 의뢰 받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어디 가야 되는데 막 못 가게 멱살 긋고 그냥 옥상 올라가서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와도 돼요. 그입니다. 두 번째, 개업군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의무가 안 돼.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거 팔리니까 왜요? 또 이러지 말고입니다. 아직은 심하게 안 내봤는데 없다. 그러니까 네가 설명 좀 잘해라. 그럽니다. 아, 세 번째, 임대차의 경우에도 취득 관련된 조세와 세율을 근데 설명하지, 그런데 여기는 안 와도 된다. 그죠? 맞죠? 정말 임대차의 경우에는 정말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오기입니다. 의미 없잖아. 3번이 맞았습니다. 자, 네 번째, 매매를 하는 경우에 자,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근데 잘 보실게 장기 수선 충당금에 처리된 거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없다?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바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내요. 관리비 거기에 나오니까 그입니다. 우리 실무 가보면 잘 알고 아파트 살아보면 잘 알고 뭐 세를 안 살아보면 모를 건데 그거 여기는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없다면 확인할 필요가 없겠지만 있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정리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2년만 해도 30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입니다. 5번에 소속 공인사 있다면 답은 또 5번이라고 또 여기다 콕 찌르시네. 확인 설명서는 개업 공인주사와 함께 있다면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는 누구래 이러는데 그입니다. 손님 함께 설명 날인한다. 앞에 뭐가 빠졌다. 중개 행위 한 이걸 내보겠다고 많이 5번은 또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잔악계나 불조시 여셔야 됩니다. 16번에 이제 손해배상 보증 설정 금방 보셨는데 틀린 것은 근데 1번은 한번 잘 보실까요? 전번에 한번 맞은 것도 같았는데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잘 보셔야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뭐죠? 있어야가 아니라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않아야 그래야 됩니다. 않아야 요거 우리 판례 안 틀리고 지금 한 두 번 정도 나와봤는데 언젠가는 저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어째도 답이 없대 이러면서 몇 번을 도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맞아. 5번 다. 5번에서는 이제 보장되는 금액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맞고요.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설정하지 않으면 업무 개시하면 등록주소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저제 맞습니다. 과태료도 맞고 공손할 때 공이니까 공손이니까 손. 손해배상 책임 조치 등록주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냥 17번 금쟁이는 다음 주에 한번 볼 건데 금쟁이 한번 안 보고 한번 옳은 것은 연결된 것은 꼭 볼 때는 생각나고 안 보면 또 생각이 안 나니까 오늘은 한번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쟁이 기업은 개업 공인주사가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고 직접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 행위 금쟁이도 아니다? 아니다.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중개 의뢰인과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한테 사봐. 내가 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문 보고니까 인터넷 보고니까 중개 의뢰는 아니니까 문제 없어. 그입니다. 그렇게 사라고. 두 번째 한도를 초과한 당좌 수표가 우리한테 넘어가다 사후에 부도 처리가 됐대요.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 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도 처리가 나도 금쟁이입니다. 금쟁이 맞습니다. 니은번에 애매할 건데 그리고 디귿번에 이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부인인 개업공사가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거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직접 거래 아니잖아. 그입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여기 그냥 이익이 아니라 이렇게 부당입니다. 천부당 만부당 시세에 그냥 영향이 아닙니다.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
몇 학년? 3학년? 3반 게임다. 부당단체 하면서 봤잖아요. 게임다. 자, 새로 들어왔다. 1번도 금쟁이. 금쟁이 들어갑니다. 니은하고 니을 두 개. 답은 3번. 그리고 이제 18번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도 나중에는 볼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틀린 것은 근데 이거 많이 어려워하셨습니다. 1번, 2번 정확하게 맞는데 근데 세 번째 여기는 잘 보셔야 될 게 이 문장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계약금 등을 우리가 이제 못 보니까 좀 여기 헷갈립니다. 계약금 등을 지금 예치입니다. 예치. 자 개업공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경우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지금 돈을 맡긴다 예치할 경우 근데 뒤에 볼까요? 계약금 등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서. 근데 맡기는데 보증서 찾을 때 차이입니다. 맡긴다, 찾는다. 두 개 박스로 맨날 배웠구만. 게임입니다. 근데 앞에는 맡기는데 뒤에는 찾는다. 이 소리 하면 말이 되니? 그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제공. 정말 이건 아직 안 내봤는데 이걸 내본다고 진짜 많이 예상 문제로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치할 때 이렇게 맡긴다 했을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맡기려면 앞에다가 미리 수령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정말 이건 짜증나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보세요. 다 맞아요. 아주 여기도 왜 또 답이 없대? 이럴 겁니다. 3번이 바로 너무 황당. 앞에는 맡긴다. 뒤에는 찾는다. 말이 안 맞잖아. 그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맡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한다.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겠잖아. 그입니다. 우리 보증 설정하는 방법처럼 맡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도 이제 옳은 거 해놨는데, 자, 중개보수는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6페이지에, 6페이지 보면 조금 나오는데 내용 간단하니까 그거 얼른 보실까요? 자, 보수 계산 문제 하나, 자, 내용 문제 하나. 자, 먼저 중개보수 매매 볼까? 매매. 그리고 주택은 교환. 두 개 묶였고, 임대차 등 지상권, 전세권은 다 여기 있어. 입니다. 그리고 매매기간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던점 있나 봐. 0.9. 내에서 시도의 조례에. 그리고 임대차 등은 0.8 그죠?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이고요. 근데 주택은 어디냐고 소재지 중개 대상 물일까요? 주택 소재지일까요? 중개 사무소일까요? 중개 사무소 뒤에 거 주택 소재지 말고 입니다. 서울 물건이라고 해도 대전의 사무소 대전 광역시 조례 그래야 됩니다. 사무소 따라가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따라가 입니다. 우리 주택 외에는 임대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등은 0.9 내에서 협의, 시도조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0.8 없어. 임대차도. 게임다. 주택이나 있지. 게임다. 그리고 복수 용도 보실까? 주상, 복합, 건축물. 게임다. 먼저 2분의 1 이상. 초과 그러면 안 됩니다. 50평. 그래도 여기요. 주택. 그럼 위. 게임다. 조례. 조례 가면 박스 있어갖고 많이 못 받아. 치산보수. 그 다음에 2분의 1 미만. 상가 60평, 사무실,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은 40평입니다. 0.9에서 협의. 한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처럼. 두 번은 우리는 없다. 게임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제곱미터가 얼마래요? 85. 60이라고 속일 겁니다. 소형 아니요. 국민주택이요. 가장 좋아한다는 25.7평.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되고 부화장실 등이 있어야 되고 그건 맞는 소리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매매기간은 얼마라고 0.5, 계속 0.6 초과보수로 교도소 보내버릴 거예요. 임대차 등은 0.4 개입니다. 임대차다 0.5 내봤나 개입니다. 분양권은 거래 당시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받았으면 잔금 포함하지 말아라. 총 그러면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금액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옆에 이제 총 분양 금액 그러면 된다 안 된다? X 전매니까 잔금을 안 받고 넘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이 나올 수가 없어. 입니다. 총 맞고 싶니? 이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이제 여기까지 한번 딱 보실까요? 자 19번 설명조에서 옳은 거 1번 볼까요? 국토교통부를 영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이렇게 네번 주기 썼습니다.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다. 쌍방일까요? 1방 정말 이런 것도 그냥 잔악기나 불조시입니다. 일방. 저 0.9나 0.8은 일방이지 무슨 쌍방이요? 그러면 80만 원금 40씩 내놓으니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일방. 그리고 2번 볼까요? 주택의 임대차 등은 0.9가 아니라 0.8. 그렇죠? 매매교환 0.9지. 이게입니다. 시도조례 X. 그렇게 하면 교도소 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 외. 의 경우에도 매매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그냥 임대차도 0.9라고 했잖아. 지금 그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8년대 중기의련이 개혁공사한테 소개한 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갑한테 을을 소개했는데 병하고 기입니다. 인물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혁공사는 그럼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인과관계 없어 기입니다. 5번에 실비 한도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영위청하는 보면 당사자가 협의를 한다고요? 아니요. 실비도 시도의 조례. 이런 거 잘 안 해봤는데 그냥 실비도 시도의 조례입니다. 시도의 조례. 그러니까 박스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수계산 20번까지 자 20번까지 얼른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거 후다닥 해버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20번에 이게 이제 동일 세 번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동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닌 것도 나올 수 있고 시험장 가면 이 문장 아닌 거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개혁공사 갑은 매도인 A와 매수인 B 매매계약 AB여입니다. 주택의 매매계약 1억을 체결하도록 중개를 하였고 자, 이런 건 뭐 보수 그냥 0.5라고 저기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B와 그리고 C와 B와 C 그랬습니다. B와 C 여기를 잘 보라고 그입니다. 동일 세 번이냐고 그입니다. 보증금 500 그입니다. 차임은 30 곱하기 70하겄다 금방 나오겄다 그입니다. 2600 나오겄다 암산으로 되겄다 그입니다. 그리고 저 뒤를 봐야 될게 B에게 그입니다. 곱하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B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동일 세 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기 두 번째 줄에 그때 B와 C, A와 B 이랬으면 저기 임대차나 아예 계산도 말고 그냥 1억에다가 0.50. 그래갖고 답은 1번 이럴 건데 후회하실 거예요. 입니다. 여기 뭐라고 있어요? B와 C. B와 C니까 매매 외에 임대차도 계산한다는다? 한다. 갑니다. 한다. 그럼 50만 원에다가 1억에는 0.5니까 저기 아래 가로에 매매 해놨잖아요. 0.5. 50. 10만 원 나오겠다. 3개 떨어지니까 5만 원 곱하면 50 나오겠다. 이걸 전자계산기 두들겨야 되겠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도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곱하기 70. 37에 21. 2600입니다. 정말 암산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2600이면 0.5. 그죠?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50에다가 13만 원 보태봐. 얼마? 63만 원. 답은 몇 번이요? 2번. 좀 써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금방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